오늘의 뉴스9입니다.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걸로 알려진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첫 집단 감염을 일으켰습니다. 입국자를 관리하는 인천공항검역소 근무자에서 시작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. 배치 물량 확보와 반도체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 협력, 북핵 문제 등이 중점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.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접 장을 보는 대신 집에서 배송 주문을 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집안에서 발생하는 포장 쓰레기가 얼마나 되는지 배달의 역습 기획에서 자세히 보도합니다.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자맹을 이어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에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를 비공개 방문했습니다. 대선 출마를 위한 내공 쌓기란 평가가 나옵니다. 부처님 오신 날 전국 사찰에서는 희망과 치유를 염원하는 연등이 불을 밝혔습니다.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.